게 내가 하루에 만보 걷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봐봐. 여기 이렇게 오늘 걸은 게 나와. 2676걸음 걸었다고. 이게 그러면은 돈을 줘. 이게 걸으면.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걷고 있거든. 아이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뭐가 싹싹하고 울었다. 여름이어가지고. 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피디님은 어디? 여름 휴가 안 가? 가죠. 어디가? 저 몰디브 가요. 누구랑? 남자친구랑. 몰디브가 어디 있는 거야? 계곡이야? 모히또에 있어요. 모히또에 있다고? 예. 외국이야? 네. 애국에? 애국에 계곡이 엄청 좋은 데가 많은가 봐. 보니까는. 응? 아주 젊은 사람들 요즘에 많이 다니더라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도 좋은 데가 많아요. 강원도, 그리고 양양 쪽에도 계곡, 물 흐르고 있잖아. 여기 산 봐봐. 여기 산지도 산. 얼마나 좋아. 공기 좋고 바람 불고 봐라. 여 대한민국이 엄청 좋고 예쁜 데가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 그냥 계곡에서 발 담그고 이렇게 있으면은 시원하고 수박 먹고 그래 그냥. 엄청 시원하잖아. 아이고 바람 분다 봐라. 아이고 이렇게만 있어도 뭐 좋지. 아유 이것이 천막이랑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왔고 이게 다 떨어진 거야. 아이고 내가 이것을 몇 번을 여기를 긁어매고 간다 해도 여 바람 봐라. 이게 고정이 안 돼갖고 내가 전화했는데 그 침물점에 전화도 안 받아 지금 요 양반. 아이고 내가 몇 번을 전화를 했는데 말이 없고. 아 미안해. 전화를 했으면 전화가 와야지. 이거 뭐가 이렇게 되냐? 아, 아이고. 그래서 오늘 이거 싹다 한번 손 봐야 돼. 여기도 막 이렇게 돼 있고. 여 봐요. 이거 그냥 그렇게 지지로 세워 놓은 거야. 우선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 음행이랑 천막이랑 여기가 원래 막 그렇게 파라솔 막 이런 거 하고 이쁘게 하려고 하는데 아참 이거 다 깨진 거 봐라요. 다 금가고 여 배수구 여 지금 여 거미줄에 난리야. 뭐야 누구야? 아이고 이제야 전화가 오냐. 아참 정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니 왜몇 번을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그래요? 아예저 지금 저 작업 중이라서 이게 지금 정신이 없었어요. 저뭐 때문에 전화 아까 그 했었죠? 예. 뭐지? 어디 어디? 예, 아니 여기 예. 아, 옥상, 옥상! 옥상에 배수구하고, 여 천막에 돌이 다 깨져버려갖고, 요거랑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
전화하고 있잖아.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거길 우선은 와 보셔야 돼. 와 주셔야 돼. 네, 제가 그러면은 네. 여기만 저기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예. 저 문자로 저 주소 좀 넣어주세요. 아, 주소를. 예, 그래요. 저기 그 저 신주소 말고 구주소로 넣어주세요. 옛날 걸로. 옛날 걸로. 아, 그래요. 오케이. 예. 예. 아, 그 뭘 똑딱똑딱한다. 이거 어떻게 커 이거를? 이게 뭐? 아이고. 바쁜가 봐. 아유, 말 빡 머리를 똑딱똑딱 한다. 아, 문자 보내라고 메시지. 아, 요즘에 그 주소가 바뀌어버렸고 신주소 뭐 구주소 해갖고 헷갈려. 아, 예, 내가 불러줄 테니까 문자 하나 보내라. 예, 해봐. 그 강서구 보내. 그 34.2 다시 2. 거기 골목 사이로 올라오라 그래. 보냈어? 됐어 이제. 됐어. 왔다. 저기. 예, 원 예. 아이고 왔는가 봐. 아이고 왔는가 봐. 아이고. 예 예. 일단 저 이따 간다 그러고 해. 알았어? 왔어요. 아이고. 바쁜가 봐. 아니 요즘 저기 이제 장마철 돼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여기 저 앞에다 주차해놔도 되나? 거기는 어디 몇 층에? 여기 저기 저 1층에 저기 앞에 가게 그, 앞에. 괜찮아. 잠깐은 괜찮아. 아, 내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 뭐 때문에 전화했었다 그랬지? 아, 그 아니. 여 됐고 여 와 봐야 돼. 여 문제가 많아요. 그 여기가 배수구인데 일로 물이 안 내려가. 일로 물이 안 내려가고 여 이거 위에까지 타고 올라가는데 저 계단 저 그래갖고 안 돼. 이거를 그래갖고. 내가 여기 맨 처음에 저기 이거 어디서 했어요? 이거는 손댄지기였어. 그럼 여기 올 때부터 이랬어? 응. 지금 얘를 손을 봐야 되는데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야. 근데 여 있잖아. 여 계단 타고 한번 올라가 봐봐. 위에 뭐 이렇게 시래기랑 막 해놨었는데. 시래기는 네가 버리는 거. 시래기. 여 올라가면. 근데 이 저 사장님 혹시 저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 출장비는 있는 거 아시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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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더라도 출장비가 있어요. 예, 예. 이거 날 잡고 부른 거라 그 위에 뭐가 막 있는가 봐. 그 시래기랑 뭐 봐봐요. 뭐 있어요? 여기는 뭐 이거 저기 여기는 마감을 잘 했는데. 잘 했다고. 저기는 잘 했는데 지금 이게 물이 물이 안 빠진다 그런 거잖아. 물이 안 빠지고 여기는 이미 아이고 18 이게 뭐야? 깨져버렸어. 아이고 이거 깨져버리고 여 봐. 여 거미줄 다 막혔잖아. 여 잔디만 깔아놨지 뭐 한 게 없어갖고 다 까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딱 보니까 뭐래? 뭘 다 해. 지금 여기 방수 페인트부터 이거 제대로 한번 이거 좀 마무리를 해야지. 그다음 경사가 지금 이게 평평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경사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야지 물이 한쪽으로 모이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물은. 근데 이걸 또 어디다 이 싸게 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아유 처음부터 날 만났어야 되는데. 뭘 문자가 와. 아니 그래서 이거를 손을 안 보다가 이거 봐. 이거 천막으로 그냥 싹 다 덮어놨거든. 아이씨. 이거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이거
얘 돌멩이들로 그냥 해놨거든. 요즘에 젊은 애들 있잖아. 네. 그 요즘에 젊은 애들 그 캠핑하고 네. 그거 하려고. 여기다 위에다가? 응, 그 파라솔 막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깨져버렸고 이게 이거 봐, 여 들어. 이게요, 아주머니, 이게 잘 봐요. 이걸 지금 이대로 하면 이제 여름에 이제 물 오고 애들 막 해서 놀고 뛰면요, 이게 다 벗겨지면은 어차피 또 다시 내년에 다시 해야 돼. 그럴 거면 이번 연도에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기초가 지금 이게 지금 안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거 나 와서 나 해줄 수 있어요. 한 5만 원 주면 무엇을 5만 원을 받냐 이거를 이거 할 때도 그냥 와서 깔아주고 갔는데 나중에 5만 원 그 좀 얼마 아끼겠다고 하면 500 막 이렇게 들어 2만 원이면은 여 맞고 철물점 하는 양반이 그 갖고 와가지고 같이 저 본드로 저 부채 붙이고 얘 해줘야 돼 얘 요 봐봐 2만 원이면 실리콘 저기 그거 값도 안 나오는데 지금 내가 다 알아 그것을 무엇을 2만 원 한다고 이거 봐봐 이게 이게 쭉 내려갖고 이렇게 그늘 저기 지붕 그늘 지붕 막 그늘막 그거를 하는데 이게 바람 불어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내리고 얘를 열어갖고 파라솔을 이걸 다 하라고? 그런데 2만 원 해야겠다고? 하는 김에 해주고 내가 2만 원에 여 다 깔아주고 여 위에까지 해보면은 내가 출장비 따로 해주고 근데 2만 원에 안 하면은 그것은 안 되지 2만 원에? 그럼 지금 내가 원래가 여기가 깔려있고 전 그 잔디도 진짜 잔디 그냥 와서 깔아준 거야 봐라 들리지도 않고 얼마나 여기는 잘해놨거든 제가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얘기하면은 이거 잔디 다 뜯어내고 이거 다 뜯어내고 여기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일단 방수 페인트부터 새로 깐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돼 이러지 않으면 내년에 또 해가지고 돈천 그냥 들어요 아끼려고 하다가 나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저기 하수구랑 배수구 다 뚫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뚫다가 지금 급하다 그래서 왔는데 지금 이걸 해가지고 그거 하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드네 참 대한민국 진짜 아유 뭘 힘들어 다 이게 이것을 그러면 다 뜯지 말고 얘랑 얘 보이는데 저 뚫려 있는 거만 막고 저 위에까지만 해 그러면 힘들면 여기 밑에는 괜찮으니까 잔디 하지 말고 네 내버려 두고 입대 이 배수구 이거 나중에 장마철에 이거 큰일 난다니까 물 올라와 밑에 지금 풀떼기도 아직 그냥 있다면서요 아니 배수구에 잡초가 자라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거를 여기서 물이 안 내려가서 밑에서 막혀버렸는데 그거를 여기서 뚫어야지 장마 생각해서 여기서 막고 뭐 저기서 막고 어째서요 저째서요 하면은 뭐 어떡하냐 밑에를 먼저 내보내 확실히 길을 만들어 놔야 위에서 들어오는 게 나가지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나가는 길이 막혔는데 참나 답답 아니 저 바깥 어르신 없어요? 아이고 참네 진짜 답답하네 진짜 이게 아이고 이걸 나 혼자 이거 다 못해 사람 한 셋은 써야 돼 세 명 더 데리고 와 그러면 그러면 그냥 다 딱 들어 지금 방수 페인트만 이거 새로 까면 그래 원래는 300인데 내가 한 100만원 뭐 100만원이야 여기 까는 거를 닫지도 않는 거야 100만원은 얘는 원래가 와서 깔려 있고 다 해줬다니까 이 밑에 물이 들어가면 방수 페인트가 안 깔려 있으면 다 일어난다니까 진짜 아이고 뻔히 하는데 철물점에서 그 하가지고 까는 거 같다 뭐 몇배 그래 다른 데 철물점 저 알아봐 저 이 돈에 해주나 미친놈이나 그래 나보고 이거는 그냥 해주고 여 하는 김에 여 달아가지고 여가 또 몇백만원이라 한다는데 내가 가보니 2,500원 하더라 이거 타공은 잘해놨네 이것도 그러는데 뭘 100만원 200만원을 받아 그 다 사람 뭐 다 일한다 그러는데 친한 사람 불러갈까 하면 되지 이게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 이거 아이고 맞지
진짜 질쩐다고 이쩐다고 아끼려고 하다가 이게 더 나간다니까. 치아랑 똑같은 거야. 치아도 썩을 때 저 치료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박을 때 더 비싸. 이런 거 똑같은 거지 저기. 여기만 살짝만 숨보면은 캠핑 그 뭐 카페 이런 거 하거든. 여기에다가 저기 캠핑 해가지고 장작에서 불똥 잘못 튀어가지고 이러면 이거 난리 나요. 이 참나. 그럼 방수 페인트랑 그 저기 그것도 그 저 불 안 붙는 그것도 다 깔아놔야 돼. 이 제대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여기에? 여기에다 해야 돼.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할 때 제대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 이거야. 대한민국에 저기 내가 아유 제가 진짜 같은 이웃 주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유 참나. 사람 다 살 수 있어요. 여기 밑에가 불똥이 낀다고. 여보세요? 지금 그 저기 작업하고 있는 거 이쪽으로 와가지고 다 해야 될 것 같아. 저기 춘배랑 저기 저 기복이랑 저 다 저 오라 그래. 이 새끼들 저 혀가 왜 이렇게 꼬부라지? 야 이 새끼야 이럴 때 술 먹지 말라 그랬잖아! 누가 술을 먹었는가 봐. 이럴 때 술 먹다가 이 새끼야. 지난번에도 저 그 어? 그 야마 저 나사 야마 나가지고 그때 어? 아직까지 얼마나 무 아, 이게 됐어. 무난이다. 아유. 누가 뭘 어쩐다고 그렇게 성을 내냐. 아이 저기 저 아이 저 술 먹고 작업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아직 있어가지고 이 대낮에 술도 있어야지. 있으면 좋긴 하죠. 뭐 이제 알았어. 그러면은 이 견적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아저씨가 보시고 네. 잘 해주시라고. 아이 뭐 돈만 딱딱 잘 주면 우리가 잘하지. 아니 그 말만 열면은 뭐 몇배 하지 말고 여기 말고도 많이 해요. 제가 그 고시원하고 앞에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잘 해주셔. 아유 맨날 저기 이런 사람들 똑같아. 맨날 뭐 건물이 자기가 몇 개 있다 그러면서. 아니 여기 말고도 아까 올라올 때 여 층이 몇 개냐고. 여 이거 보고 하나하나만. 아 여기 아이고. 여기 어디 갔냐. 아 여기 봐. 여기 봐봐. 여기 와서 이거 찍어. 여봐 찍어. 이런 거 뚫리고 하고 사소한 게 엄청 많아요. 오케이 그럼 요건 내가 요거 마무리까지. 요거 요런 거를 좀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알겠어. 야 근데 이게 또 비 오면 이게 일이 또 그땐 또 쉬어야 되니까. 비 오면 또 쉬고 날 좋을 때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당장 해야 되나? 비가 오면 또 쉰다고? 쉬어야지. 비 오는데 이거 마르지가 않는데 이거. 이게 대공사야 이거를. 처음에 날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만나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또 대공사라 그런다 또. 아 참. 일단 그러면 저기 오케이 견적을 내가 한번 내볼게요. 예. 싸게 할게 싸게. 예, 어차피 그래요. 지금 건물도 많으시다 그러고 뭐 하니까 예, 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잘 만났네 하여튼. 예. 여 하고 오케이. 여기 위에까지랑 여 이거 더럽고 이런 거 위에 여기가 싹 다 벗겨졌어. 이게 더럽잖아. 야 위에도 한번 페인트로 싹 밀어줘. 싹 밀어버리면은 또 깨끗하거든. 감쪽같이 저 뚫은 거 막을 때 같이 페인트나 매니큐어로 흰색으로 얘 까진 데만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주라고. 얘를 여기 봐봐. 얘 뚫렸잖아. 자, 이런 거를 싸게 매니큐어로 발라주라고. 흰색으로 매니큐어로 여길 다 바르라고? 건방해. 근데 이거 까진 것만 하면은 사람 3명 오면 똑딱 하겠구만. 담배를 여기다 지져서 끈 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오래돼갖고 까진 거지 뭘 담배로 지지냐. 이거를 싹 다 여기가 비 오고 하면서 까진 거야. 그러면 이거 봐. 사진 잘 봐. 네.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보자. 계산기 한다고? 자 여기 일단 이거 방수 해야 돼. 방수 100. 응? 그다음에 저거 내렸다가 올리는데 사람 3명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루 일당 그냥 싸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80만 잡을게. 그러면 38에 24 아니야.
그러면 100에다가 3824면 일단 124 들어가고 124. 그다음 여기 페인트 요거 온 김에 내가 하면 요거는 서비스로 해줄게. 뭐를? 요 페인트 요거 가 요 하는 거 마무리. 해봐. 어 해. 해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요거 저 위에도 아까 뭐 요거 파이프랑 요거 밑에도 또 1층도 있다며. 응 맞겠어요. 어. 근데 요거는 맞지. 상황 마이너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30만원만 할게. 그럼 124인데 154야 지금. 근데 그러면 내가 4만원 그냥 응? 사장님 그것도 많이 소개시켜준다고 하니까 150만 받을게. 근데 150인데 지금 내가 5일 정도 공사를 해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이게 얼마? 한 750돈 든단 말이야. 아이 무슨 말도 안 돼. 다 받으면 이거 도둑놈이지. 근데 내가 그냥 딱 응. 700만 받을게. 아니 100만원도 아까 내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했는데 이거를 사회를 자꾸 어떻게 한다고. 아니 세 명을 데리고 와서 응. 하루에 하라고. 세 명이 하루에? 하루에 한 명은 여 치라고 한 명은 저 맞고 해서 하루면 충분히 하겠구만. 뭘 그걸 나눠가지고 몇백 몇백 해갖고 치를 만들어. 아 참 지기하네 정말. 어? 내가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루 이틀해요? 내가 진짜 그 나 남는 게 없어 이렇게 하면은. 근데 뭐 어떻게 이걸 하루만에 와. 그러면 한 축구 한 팀 정도는 데려와가지고 해야지 이거 하나 하루에 끝날까봐. 하루 해줄 수 있어. 여기 안 말라가지고 나중에 또 그러면은 나한테 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래네 저러네. 어, 왜 그때 그대로 했네. 그러면은 제가 뭐 할 말 있겠어요?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아유, 됐어. 아이, 뭘 맨날 저, 그, 소개해주고 뭐 그런다는 거에. 아이, 참네. 미안해. 여 바닥을 안 한다고 한다니까는 바닥 빼고 여 하면 금방 것만 하겠구만. 자재 얼마나 한다고 그 인건비 해갖고 몇백을 불러쌓고 어? 바닥 이거 안 한다 안 하면 돼. 안 해가지고 나중에 더 힘들 거 그러면 나중에 또 나한테 전화해서 뭐 이래 18, 뭐 할 그 사람들 내가 한두로 봤어. 누가 바닥을 여 이거 다 합쳐도 어떻게 700을 받냐. 그거를 멋을 뭐 제한다고 해도 어? 할 때 제대로 하라는 거지. 아유 됐어. 지금 내 지금 어? 몇백짜리 지금 일을 하다가 지금 온 사람인데 지금 아이 아유 됐어. 생각나시면 그때 전화하세요. 아 나 진짜 여기 호텀 완전 정말 무난이네. 아 여기 주차권 줘요. 아 오늘 뭘 주차권이 있어. 출장비 5만원 받아야지. 왔는데. 뭘 주차권이 있어. 한 개 하나도 없는데 출장비를 받아야지. 뭘 왔는데. 주차비가 있어. 왔다 갔다 기름값이 얼만데 요즘. 말도 안 돼 소리. 말이 왜 안 돼. 말이 되니까 말을 하고 있지. 뭐가 어째 쌓고 저째 쌓고 계속 말도 안 돼 소리 계속한다. 아 요즘에 저렇게 사람만 써갖고 몇백 몇천 뚝딱이야. 여 피디님도 잘 알아야 돼. 응? 다 자재 사갖고 그냥 칠하고 이러면 뚝딱이야. 저 양반이 돈 벌라고 그러는 거야. 와갖고 제대로 안 보고 사람 불렀는데만 몇백이에요 뭐 몇천이에요 그러잖아. 4일 5일 해갖고 700 불러버리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같아.